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언제 사요, 이거? 언제 사요? 이거 뭘 언제 사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언제 사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러 가면 지금 너무 높다, 이거야.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지금도 봐보세요. 올해군요, 올해 이게. 2024년 1월부터 7월 10일까지 기준이에요. 지금 벌써 26.29%가 올랐습니다. 보통 나스닥이 연 평균 한 10에서 한12% 정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배당까지 합쳐갖고 한 13에서 15% 내외 이 정도로 지수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반년 만에 26%가 올랐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못 사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그죠? 근데 웃긴 건 이제는 마음을 먹어요. 아, 나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응, 안 떨어져. 응, 안 떨어져. 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질 거야. 환장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불안하면 분할로 사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5천만 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천만 원만 사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냐? 분할로 사세요. 분할로. 지금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전 개인적으로 토스를 추천합니다. 여기는 환전 수수료도 제로기 때문에. 아무튼 토스에 보면 이 분할 매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나 뭐냐면 이 금액으로도 분할 매수가 가능해요. 뭐 5만 원.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주기도 설정 가능하고요. 그죠?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금액으로 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이제 분할로 매수하기로 했어요.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사놓고 나머지는 분할로 사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100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씩 사라고 하면 어때요? 계속 이게 100원이든 80원이든 계속 한 주씩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높으니까 분할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약간 쌀때 많이 샀으면 좋겠고 비쌀 때는 조금 샀으면 좋겠잖아요. 남들보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한 주씩 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원으로 걸어놓으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원일 땐한 주만 사겠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 그러면 70원이 됐어요. 그럼 뭐죠? 뭐 1.3주 이런 식으로 가격이 더쌀때좀더 많이 사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할때 가격으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라든가 카카오뱅크에 보면 분할로 가격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쉽게 쉽게 모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분할로 사시면 된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이에요. 2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도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비싼 데 추천한다고 저런 전문가도 아닌 게 제가 그리고 저한테 전문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죠? 근데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좋으니까요. 겁나서 못 사겠어요. 떨어지면 살 거예요. 떨어지면 산다고? 정말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져요. 오히려 예전보다 실적이 막몇 배씩 더 나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직장인분들은 편안하게. 아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프로그램도 잘 됐잖아요. 요새는. 편한. 내가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에? 난 지금 벌써 은퇴했어요. 나 벌써 은퇴했어. 아니 너무 좋잖아 접근하기가 여러분들 환전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분할로 다 사줘 금액별로도 사줘 소수점으로도 사줘 너무 편하잖아 도대체 왜안 하는 거야 도대체 미국 주식을 나 환장하겠네 진짜 제가 지금 계속 이 방송을 만든 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계속 미국 주식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 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미국 주식 합리적인 시장부터 투자해야 된다니까 뭐라 높다고 비싸다고 아니 계속 비싸 내가 그랬잖아요 계속 비싸다니까요 강남 집값은 계속 비싸요 원래 떨어지면 강남 집값 사야지. 안 돼, 안 돼. 강남 집값이 예를 들어서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실직자 됐어, 그때는. 그때는 돈이 없다고, 나도.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차피 강남 집은 못 사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이. 에이, 샀다가 왔다가 이렇게 폭락 나오면 어떡해요? 폭락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 안 믿으면 하지 말라니까. 주식을 쳐다도 보지 마. 근처에도 오지 마. 허이. 저리 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안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아이씨, 아이씨, 돈좀 벌어보고 싶다. 아이 기웃기웃. 왜 이러고 있냐고 똥마른 강아지 마냥 하든가 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중간에서 이거 막 아이씨,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 이러고 있지 말고 좀. 그러다가 2021년에 아파트 사는 거야. 아이씨, 영끌해 갖고 아직까지 대출금 갖고 있는데 본전이 안 왔잖아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오늘이 가장 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면 어떻게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1천만 원만 일단 사놓고 나머지는 분할로 걸어놔라. 그리고 요 4천만 원 남은 거는 예금으로 넣어놔라. 3.5%씩 주잖아요, 요새. 예금으로 넣어놓고 여기서 이체되게끔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돈 빠져나가게끔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하셔라. 겁난다면. 아, 나는 강심장이야. 그냥 살 거야. 그럼 절반만 사보시고.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본인의 그릇에 맞게끔 매매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이 가장 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테슬라. 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간다고 해체! 해체! 이러면서, 나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테슬라. 믿음의 테슬라. 지금 한달 동안, 최근 한달 동안 54.26%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적 인간이 되자고 말하잖아요. 투자적 인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0.1%의 창의적 인간, 뭐 1%의 뭐, 무슨 뭐 도전적 인간? 뭐 이런 인간들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인간들이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이만큼 키워내고, 이게 뭐 성공한데 카드라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어떤 증명을 하기 시작할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럼 어때요? 그때 우리는 상위 10% 투자자가 될수 있다. 이 안에만 들어도 우리는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상위 1%, 0.1%의 바지가랑이만 붙잡아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다? 투자적 인간이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주식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우리 같은 이런 잉여인간들도 여기에 투자해서 정말 이만한 거대한 어떤 흐름이 가는데 정말 이런 점 같은 이런 수익을 우리도 볼수 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요 점만 해도 이 서민들 사이에 왔을 때는 이만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만한. 요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수 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투자적 인간이 되는데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때려치고 전업을 하면 돈을 버니 이런 헛소리, 이런 미친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돈 계속 차곡차곡 모으세요. 그냥 다람쥐가 알곡 모으듯이 모으셔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테슬라, 어떻게 하면 애플,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발견할까? 또는 뭐예요? 이게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런 기업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살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것만 트레이닝만 돼 있으면 돼요. 솔직히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회사인 거. 그죠? 근데 왜못 사냐고요? 코로나 때. 왜 코로나 때못 사고 들고 있지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여러분들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 본질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지금 막 시장이 막 좋으니까 막또막막 영차영차 해갖고 막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테슬라도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가 100이다 그러면 한30%한 이하 정도로, 제가 추천하는 건한 10에서 20% 정도 추천합니다. 지금 진입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하로 좀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수익권으로 오면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오늘 뭐 해외 계좌도 수익 난 것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뭐냐면 제가 테슬라를 갖고 있었을 때 마이너스 한 1억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저도, 신경이 쓰여요. 울컥울컥해 막 여기서 울컥울컥해. 그 말은 뭐예요? 예. 사실은 괜찮은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지만 뭐예요? 오버페이스가 난 거예요. 저는 테슬라에 투자했던 금액이 제 그룹보다 좀더 크게 투자돼 있던 거예요. 한 종목. 그러니까 저도 한 종목에 제가 투자했던 비중만큼을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익권에 왔을 때 요번에 과감하게 이만큼 잘라냈어요. 왜? 제가 두려운 부분만큼 잘라냈어요. 제가 두렵지 않은 부분만큼만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자기 그릇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얘가 10배를 가든 20배를 가든 끌고 갈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이만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꼴랑 마이너스 막쭉 갔다가 막 꼴랑 막 10%, 20% 나면 어떻게, 어휴, 다행이다. 다 팔아요. 그러고 나서 10배 날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또막 이럴 수 있다고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여기서 막 1억씩 들고 있어봐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자기 그릇만큼, 자기가 불안하지 않음, 30%, 40% 가도, 아, 난 믿음이 있고, 언제 더 살까를 고민하는 만큼, 그 정도의 비중을 들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롱런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 정확한 어떤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억이 찍혀도 이런 것들을 테슬라를 믿음을 가지고 손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수익을 또 거둘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간다, 했제! 했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꼭 비중들 지키는 훈련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메일 보내세요. 메일. 메일. 저한테 인터뷰 한번 하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컨텐츠 뽑는 대신에 이런 부분들 조금 코칭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돈 많이 버셔갖고 최근에 장이 좋잖아요. 최근에 좀나 자랑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연락 좀 주세요. 아셨죠? 인터뷰 좀 해요, 저랑. 아셨죠? 근데 뭐, 저한테 와갖고 막 어떤 투자 자문을 좀 받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은 돈 내세요. 공짜 없어. 자꾸 만나자는 분들이 뭐 커피 한잔 해요라고 만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저 커피 한잔 값으로 안 만나요. 아, 싫어.
인터뷰할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만나드려요. 인터뷰할 게 있다 그러면 아셨죠? 근데 뭐 단순히 진짜 뭐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만 묻고 싶다. 나는 좀 배워가고 싶고 얻어가고 싶다. 그러면 커피 한잔 값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아무튼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분들은 연락 좀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애플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테슬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가면 막 이슈가 되는데 애플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테슬라의 비중이 좀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제 투자 금액의 비중 2위는 애플이죠. 지금 애플 보시면 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올해에만 25.5%가 올랐습니다. 거의 나스닥 오른 것만큼 올랐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 5년간 보면 358%가 올랐습니다. 그죠?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 그죠? 버핏 형님이 여기서 샀다고 했다. 여기서. 40대 샀다. 버핏 형님이. 이때 뭐라고 그랬다? 이때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요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꼭지에서 약간 이렇게 막 쌍봉 비슷하게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야, 버핏 이 등시 같은 새끼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투자 안 하다가 이제 여기서 투자한다. 끝물인데. 버핏 노망났다. 물러나게 해야 된다. 투자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여기. 몇 배가 오른 거야? 버핏이 산 거에서. 가서 봐. 거의 6배가 올랐어요. 6배. 600% 수익 낸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비중이 40%를 채웠어요. 전체 계좌의 40%를 채운 게 6배가 났어요. 50%까지 채웠다가 최근에 좀 줄였어요. 그죠? 그러면 뭐야? 전체 비중의 40%를 두고 있는 게 6배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투자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버핏 어때요? 테크주에 투자 안 한다고 버티다가 정말 늦게 투자했죠? 근데도 6배를 냈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저 기업을 지켜보고 실적이 내는 걸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어디는? 미국 기업은. 한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투자하면. 한국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한국은 끝나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한국은 외봉으로 끝나. 한국은 확인하고 보잖아. 그럼 여기쯤에. 그러면, 조정받았네 하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한국은. 한국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아셨죠? 한국은 다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투자하는지 자꾸 너무 시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좀 잘 잡고 항상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데이터나 막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변화, 시대의 흐름. 아, 내가 보니까 뭐 요즘 초등학생들 다 애플 쓰네. 뭐 애플 망한다 그러더만 아직까지 잘 팔리네. 이 정도 흐름만 읽으셔도 애플을 들고 가는데 문제 없어요.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무슨 뭐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레이저 쏴갖고 조그만한 목걸이처럼 거는 거 뭐 애플을 대체한다 기기 막 이런 거 한번 시끄러웠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잠깐 방송에도 소개했는데 그거 지금 얘기 쏙 들어갔죠? 그러면 이런 애플이 좀 대체될까봐 불안하면 뭘 보면 돼요? 초등학생들 쓰는 거 보면 돼요. 20대 여성들 뭐 쓰는지 보면 돼요. 기기. 혹시나 이게 애플 말고 다른 기기로 바뀐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 애플에. 네, 그죠? 그게 아니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미국 특히나 미국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큰 흐름을 봐도 늦지 않다. 아셨죠? 한국 시장처럼 조급하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미국 시장에 먼저 투자하시고 그리고 초보 투자자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먼저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상담하고 싶고 그러면 메일 한번 주세요. 대신 이제 사연이 있다. 내가 뭔가 영상으로 만들 만한 사연이 있다 그러면 공짜. 없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좀 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커피 한 잔 뭐 가볍게 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사람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셨죠? 사연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칭도 조금 자세하게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도 조금 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육과장 테슬라 일부 매도한 걸로 뭐 할 거야? 다른 종목 뭐 살 거야? 빨리 풀어!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궁금하신가 봐.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했냐? 이거 외화 어음 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외화 어음에 넣어두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애플을 팔았어요. 그럼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달러를 또 원화로 환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환율 괜찮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한번 외화로 바꿔놓은 거는 그냥 외화로 계속 두세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무리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도.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수료로 다 까입니다. 아셨죠? 괜히 또 달러가 비싸고 원화가 싸니까 넘어가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똑 떨어지고 갑자기 막 폭등하고 이러면 그냥 앉아서 10% 20% 날아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달러로 갖고 있던 것들을 계속 달러로 두세요. 그럴 때 좋은 게 뭐다? 외화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HTS, MTS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음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4.85% 정도 금리를 줍니다. 4.85% 정도 주니까 여기에 파킹을 해서 지금 현금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투자 자금의 한 30%는 채권과 이런 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채웠죠? 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죠?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는 말씀드리는데 가끔 친한 지인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장이 좋고 내 계좌가 좀 불어났고 좀 신나죠. 요새 막 계좌가 막 저도 이제 막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럴 때
현금을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씩 팔아서. 에이, 지금 뭐 조금 더 모으면 될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한 1년, 막 2년 지나 보면, 하씨, 막 그때 팔걸. 그때 좀 줄일걸. 껄무새가 되는 거, 껄. 그때 팔걸. 유가장 말 들을걸.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테슬라 사라고 했을 때, 되게 악플 나신 분들. 그죠? 미국 투자 지금이라도 하세요 할 때, 이 미친놈 이거. 뭐 같지도 않은 놈이. 악플 나신 분들. 이분들 다뭐 하고 있을까, 지금? 다 손가락 빨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아셨죠?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막 돈을 벌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 한정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일부 비중을 팔아서 현금이나 채권을 만드세요. 아셨죠? 현금 50%, 채권 50% 정도를 만드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 오늘 요 방송을 보신 분들 한 10%만 팔아갖고, 요 10%에 5는 채권, 5는 현금,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시장이 한번 작살이나 보면 현금과 채권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얼마 못 벌어다줘. 야, 1년 놓고 4.8% 이거 세금 띄면 뭐 4%밖에 안 되네. 이거 먹으려고 미국 주식 하나, 장난 하나, 이씨. 저런 걸. 근데 한번 폭락이 와봐야, 그 폭락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수 기준으로는 한 10%만 나와도 여러분들 계좌는 30% 이상 자빠집니다. 그죠? 요런 게 한번 자빠져보면, 내가 그때 과장 말 들을걸. 그죠? 근데 자기가 정말 사고 싶었던 주식이 한30% 빠져 있어. 근데 난 현금이나 채권이 있네? 매도해서 이거 사잖아? 정말, 야, 달달하다. 남들은 막다 죽상해. 나번거다 토해냈네. 근데 나는 막 달달하단 말이야. 어쩌나, 파켓세일 하는데. 내가 롤렉스를 사고 싶었단 말이야. 2천만 원짜리 막, 금통, 막, 이걸 사고 싶었어. 헐크를 사려고 막 6천만 원짜리 쪼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4천만 원으로 세일해. 여러분 살 거야, 안살 거야? 미친듯이 사야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롤렉스는 세일을 안 하지만 주식은 세일을 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항상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현금 좀 만들어 놔야지. 몸에 아예 몸에 익히세요. 그리고 육과장이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송으로 이야기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제 방송 자주 못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저는 테크니컬적인 거 많이 말씀 안 드려요. 왜냐? 본질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또 기초를 다질 때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아셨죠? 배워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수익으로 자산을 키워가는, 그러니까 막 단타에 매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자산을 키워가는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시장의 흐름, 큰 흐름, 그다음에 어떤 자산의 운용, 위치를 바꾸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두려움, 공포, 그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짓거리다 보면 그냥 기분이 20분이 넘네. 근데 이렇게 찍어서 올려도 조회수가 뭐 200, 300 나오고 뭐 슈퍼챗도 안 나오고 멤버십도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뭐 강연으로 한번 해갖고 이제 싹 한번 캐시 땡기면 되긴 하는데 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고 뭐 구독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뭐 강연 누가 보러 오겠어요. 저 같은 또 학고 유튜버를. 아무튼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한 대로 그냥.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게 느껴지시죠? 좀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메일로 사연 같은 거좀 많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프라인 좀 만남도 조금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